안녕하세요. 보양나무 봉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어제 약속한 것처럼 오늘 이게 꽃이 피어가지고 잠깐 갔다 오고 난 사이에 꽃이 이제 지금 하루 데미지를 장식하고 질적을 해서 제가 한컷 담아보고 있습니다. 한껏 담아보는 그 도중에 제가 잠깐 오늘 브라질에서 온실ium 수입한 거 꽃이 피길래 딱 이때 적기다 싶어가지고 깜짝 아니었습니까? 그저 판매 방송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올해 지금 세 번째 피었는데 아직 한번더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카시아 향 비슷하게 이렇게 나는데 처음에는 오늘 아침에서는 조금 지독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너무 향이 강하니까. 요게 나중에 한 9월 말쯤 되면 아니었으면 또한번더 피겠죠. 물을 한번 딱 줘가지고 그래야 하는 거면은 얘네들이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또 꽃이 피는 건데. 요 아이들은 매년 여기 보시면은 피던 자리에서 또 핍니다. 계속 피던 자리에서 피고 피던 자리에서 피고 이게 여기 안에 꽃대가 몇 개까지 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피던 자리에서 아니습니까? 계속 피고 이랍니다. 이래서 꽃은 하루 꽃이라도 다성으로 조금 자주 피니까 꽃이 없는 이철에다 아니습니까? 만끽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아, 진짜 옆에 꽃이, 그런데 요 꽃에, 이게 보신 분은 아실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탤런트 김태희가 휜센 그 에어컨 성능전 할때 기계하고 발가락에 꽂아 놓았던 그 꽃이에요. 꽃이 향이 너무 좋고, 순백색이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딱 노랗게만 딱 이래 들어가지고. 발브도 아주 멋집니다. 이게 우람하게 놓아가지고 지금 뭐 계속 아니습니까? 물을 안 주고 있으니까 신화는 계속 밀어내고 또한번또 밀어내고 나서 아니습니까? 또 물을 한번 주면 확 꺾이게 또 이런 발브를 저장했다가 아니습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게 이제 요거 이제 꼭 감상 이제 요거는 또 다음에 한 9월달이나 9월 말쯤 돼서 피면은 그때 한번 더 영상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깜짝 아니었습니까? 이래가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래 제만이 아니었습니까? 여기 또 이래가지고 피죠. 제만이가 루데마니아 그죠? 루데마니아 여기 피죠. 와, 그하고 이건 그 루데마니아 루브라. 브라토니아. 오늘 이 꽃들 소개할 꽃은 여기 보이시죠? 온시듬 꽃인데 조금 꽃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가지고 저희들이 발브하고 이런 게 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브는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통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 건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제가 봤을 때 있습니까? 요거 해가지고 내년에 신화가 나오면은 물을 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그냥 그대로 굶기셔가지고 신화가 어느 정도 요 엄마처럼 커지고 나면 아니습니까?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별 어렵지 않은 물안 주고 키우는 건데. 별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여기에 온시디움 조엔시아눔 그죠? 가격이 하나에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요거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저희들이 아들이 브라질에서 수입해와가지고 이제 올해 첫개합니다. 첫개하고 지금 여기에 꽃이 지금 다 지금 나다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온시디움 조넨시아눔 그죠? 1번 가격은 12만 원. 여기 꽃이 여기 현재 1번은 꽃이 피어가 있습니다. 2번은 꽃이 몽우니 상태고 2번도 발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곧 나오는 거고, 이번 가격은, 이번 가격도 12만 원입니다. 유목에 다 할착을 시킨 거예요. 유목에 할착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있으면 잘 자랄 겁니다. 3번. 3번도 꽃에 두 대 달고 있습니다. 3번도 조인 시에는, 그죠? 12만 원. 4번. 4번도 유목에 아주 멋진 유목에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고 있어가지고, 지금 꽃에 두 개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래가지고, 4번 가격도 온시디움 조인시아늄 12만 원. 5번은 5번도 가격 12만 원입니다. 5번. 6번도 여기에 보시면은 요 보이시죠? 꽃 한 송이 달고 있습니다. 가격 12만 원. 6번 가격. 7번은 꽃이 지금 현재 3송이 붙었는데, 뭐 몇 송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송이 붙었습니다. 3송이 붙어가지고, 7번은, 유목 요리 해가지고, 가격 12만원입니다. 8번도 2송이 붙었습니다. 8번. 그죠? 8번 2송이 붙어가지고, 12만원, 가격 12만원. 9번은, 꽃이 한 송이 붙었습니다. 두 송이 붙어가 한 송이는 떨어지고 한 송이입니다. 가격 12만 원. 10번. 그죠? 10번은 조연시에는 가격이 12만 원. 이것도 꽃이 두 송이 붙었습니다. 두 송이 붙어 가지고 지금 한참 꽃들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밀어 올리고 있어 가지고 아무쪼록 이 생소한이라 가지고 온시듬이라 가지고 요 가격이 이게 우리 거의 국내에서는 아주 조그만한 아이들이 꽃이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꽃이 화색이 참 깔끔하게 좋네요. 좋아가지고, 여기 오늘, 블루 피시백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부작을 내가지고 우리 고객님이 이게 길러가지고 오셔가지고 판매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왔는데, 요 지금 현재 꽃 두 송이 녹아 있고, 요 밑에서 요 안에 꽃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저 여기 전진 두 개가 빼꼼하게 내 보이는 거 보이죠? 요 하나 내 보이고 요 중에는 내 보이죠? 보이죠? 여기도 전진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진이 붙어 있고 여기 또 바로 또 전진이 또 붙어 있습니다. 저 전진이 또 붙어가 있고 올해는 만약에 이쯤에서 끝내는 것 때문에 내년에 있습니까? 내년에는 요쪽에 뒤에 또 전진이 하나 있네. 전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전진 다섯 개 붙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블루피시백이 부작입니다. 부작이라가지고, 그렇게 물을 신화가 자라고 이럴 때는 물을 안 주어야 꽃이 많이 붙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 한참 꽃이 이제 이래가지고 꽃이 피어나오가지고 이것도, 가져가시다가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길러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가격이면 우리가 저희들이 해체를 해다 했습니까? 이게 한 세 아분 네 아분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체를 하게 되면 미니 퍼플, 그죠? 11번 미니 퍼플, 블루피시백 가격 10만 원입니다. 이 부작입니다. 요거는 행운입니다. 오늘 이게 깜짝 아니었습니까? 판매 방송,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꽃을 피는 것마다 아니었습니까? 바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 깜짝 이래 판매 방송을 했는데, 아무쪼록 좋은 꽃 아니었습니까? 구입하셔가지고, 국내에서 아직까지 요거는 생소한 처음 들어왔던 그런 꽃이에요. 꽃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또 구입해가지고 한번 또 길러보는 소장 가치가 있는 품종입니다. 요 아이들은 받으시면은 신화가 자랄 때는 절대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쭉 자라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신화가 다 자라고 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물을 주셔도 될 거예요. 아무쪼록 남미종들은 신화가 이래가 자랄 때는 카탈리아나 신화가 자랄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좋은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마 요거에 찍어 놨다가 내일 아침에 아마 이게 방송 아마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지금 내일 아침에든가 저녁에 늦게라도 안 있으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참조하시고 지금까지 시청자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